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전도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전도하는 날이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전도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그냥 금식하며 전도하는 날이고 예, 토요일은 토하도록 외치는 날이고 일요일은 주일이잖아요. 이제 나오지 못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 전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에베소, 고린도 여러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애정을 갖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잘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생활이 가장 축복이며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웅장한 교회도 아니었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차고 넘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내실을 지하고 있느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 6절 7절에 보면 주를 본받아 사는 자들이었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겼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며 또한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1장 3절 4절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 말씀을 우리 각인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지가 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면서 만지시면서 쓰임받고 있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결국은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제자들이 변하고 내 이웃과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뜨겁게 그 현장 속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떤 기근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장점을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큰 사랑과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본문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해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고 향지가 되고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전도를 목적으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도 또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면 오늘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약속을 해서 정말 찾아가서 오늘 저녁에 저녁을 사주면서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지인들에게 오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기를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전도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전도하는 날이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전도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그냥 금식하며 전도하는 날이고 예, 토요일은 토하도록 외치는 날이고 일요일은 주일이잖아요. 이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 전도하는 날입니다. 예, 내가 시간상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월요일만 얘기할게요. 월요일 날은 원래 술 마시는 날이었고 화요일까지 하고 화요일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돌아오는 변화. 예. 제가 정말 한 가지만 간증한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하냐. 아, 저는 지금은 대전이지만 충남 대덕군 구직면 금탄이 171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성씨들만 살아요. 집단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대종손으로 유교사성과 우상이 정말 쩔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을 진출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한 3년 동안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좁았던 시골보다 넓은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기 좋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락의 시간을 많이 지나다가 결정적일 때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한 여학생한테.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고향을 생각해보니까 120여 가구가 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철야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나팔 불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제사를 해서 부를 때마다 저는 도무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자에서 자면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이 제사와 그 다음에 무당굿하고 작두차는 거 그리고 선왕당 같은 데다 항상 제를 지내는 거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집에 가지 않고 거의 철야로 3년을 살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남매가 다 예수 믿고 우리 형 전도해 갖고 목사님 됐고 우리 셋 누나가 다 권사 됐고 그래서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고 제사 다 폐지시키고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약 한 97명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목사가 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2명 나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도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얼마나 피망을 남기지 않고 희생양이 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부활하셨을 때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주고 그 증거로 증인으로서 말투스로서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 내 방법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믿음이 약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절망과 실패와 약함 앞에 약해집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써먹었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저는 아싸,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아멘. 전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역사, 한 사건, 사건에서 보면 그럴 때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시키더라고요. 아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실패와 약함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승리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망의 그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순절,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놀라운 체험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